그거만큼은 니네가 아빠를 엄마 아빠를 따라오란 얘기야. 엄마가 엄마도 니네 알다시피 짜장면만 먹었잖아 옛날에. 그런데 마음을 열은 거지. 이게 마음이야? 이게 무슨 말이야? 자 아빠가 짬뽕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네는 일단 딱 그 얘기 나오면 인상부터 쓰잖아 맞지? 응. 나도 맞춰주고 싶지 같이 먹고 밥 먹고 싶어 근데 싫다고 싫은 거 어떻게 먹어 하... 그럼 니네 어떻게 하고 싶은데? 아빠 그러면 아빠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짬뽕을 10년 동안 먹었잖아? 응. 그럼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좋아하는 거 먹고 아빠가 싫어하는 거 먹자 아빠가 해 싫어하니까 초밥을 먹자 초밥 10년 먹어 그래 해보자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을 수 있게 해줄게 안 돼? 아빠 우리 말 안 들어주는 거지 지금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잖아 그럼 엄마 아빠 둘 다 일하니까 내가 얘네 집에서 막 보지 저녁에 어? 돌보지? 응 20살 되면 그냥 바로 나 그냥 나 집 나간다 그럼 아빠 말대로 그럼 나가 진짜 나간다 어. 찾지도 마 그래 우와 우와 아, 서운하겠다. 네가 나가서 뭐 돈가스를 먹든 뭐 어? 회를 먹든 거 알아서 해. 20살 되면. 아니 음식이 아니라 그냥 난 집을 그냥 떠날 거라고. 잘 가 그래. 삐졌어, 삐졌어. 잘 가 그래. 와, 애들 좀. 와, 애들 좀. 서운해 나, 서로 서운해. 새끼는 뭘 얘기하면 좀 아유. 아니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. 그래 좀 더 얘네 편에 좀 더 생각을 좀 해보자. 저렇게까지는 싫어하는 줄 몰랐잖아 우리가. 아니 근데 여긴 왜 왔는지도 난 모르겠어 솔직히. 어려운 거야 그게 뭐가 어려운 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큰일이 난 줄 아는데 이게 지금 짬뽕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. 아, 네, 아버지 근데 이제 가족이 식성이 다르다는 거는 또 이거 진짜 근데 너무 일방적이시긴 해 아빠랑 있으면 같이 먹고 니네끼리 있으면 다른 거 아니, 먹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잖아 우리 얘기는 둘이 있을 때 둘이 먹으라니까 꼭 우리를 다 데려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좀 그런 거잖아 우리 편에 좀 더 생각을 야 아빠 좋다 하고 아빠가 그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아빠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, 그렇게 해줬잖아 내가 지금 하지. 앞으로도 하라고 그냥 그렇게 왜 그래? 아빠가 고집이 세. 아 근데 지금 아유, 상처받았겠다. 근데 아빠가 고집이 센 거야.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? 아유. 그래 아빠는 짬뽕 말고는 다 해줬다 이거지.